둔산동 동화책입니다. 설명문은 해설을 뭐라고요? 어떤 거에 해설을 분명하게 하면 명확하게 하면 확실하게 하면 사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설해 주는 게 설명문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설명문은 사실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설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명확하고 분명하니까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어야 돼요. 객관적 사실은 뭘 돼야 되냐면 이 객관적인 뭐 그림이나 이런 걸 근거를 돼야 돼요. 근거. 이해됐어요? 근데 이걸 쓰는 방식은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써요. 설명문은 처음, 중간, 끝 3단 구조로. 처음에다가 이걸 왜 설명하는지,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설명하고, 설명을 다 하면 설명의 핵심을 마무리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설명문. 근데 이제 여기에서 설명문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설명 방법. 설명 방법이 뭐예요? 이 뒤에 보면 비교, 대조, 뭐 이런 것, 예시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면, 자,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처음, 중간, 끝의 구조 안에다가, 뭐, 대조, 예시, 분류, 분석 하는 게 설명 방법. 설명 방법이 한 열몇 가지가 되거든요. 이 설명 방법을 정확하게 아느냐, 이 표현법, 이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겠죠, 설명 방법. 뒤에 보면 뒤에 설명된 거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추가로 또 설명하겠지만, 그 설명문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설명문의 뜻, 그죠? 특징,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설명 방법의 종류들. 됐어요? 자, 어쨌든 대상의 특징에 맞게 설명 방법을 사용하니까 요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쳐쓰기, 일반 원리는 고쳐쓰기를 할 때는 어쨌든 주제는 안 바뀌면서, 맞게, 고쳐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다 됐죠? 자, 사진기 구조에 있죠, 구조. 그러면 사진기 구조가 있으면, 이 사진기 구조는 어디에 좋을 것 같아요? 사진기 전체가 있으면 하나하나를 뭐라고요? 사진기가 이렇게, 이런 구성 요소가 있다라는 걸 하면, 이거를 뭐라고요? 분석하는 게 좋겠죠. 나누어서, 한 덩어리를 나누어서 해석하면 좋다고, 분석. 됐어요? 렌즈. 그 다음에 정의도 많이 쓰이겠죠? 그죠? 설명할 때. 이거는 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뭐뭐로 나누어졌어요. 이렇게. 분석.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 분류는 그런 거야. 같은 종류별로. 분류하고 분석은 뭐냐면, 같은 종류별로 나누어서 묶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 동물끼리 묶어라. 동물계. 식물끼리 묶어라. 식물계. 이렇게. 이게 중학교 1학년 과학에 나오죠? 종속, 과목, 강계. 그래가지고. 이렇게. 종이 제일이고, 제일 밑에고. 고래종. 종속, 과목, 강, 문, 개. 이렇게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분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물들을 묶어서, 이렇게, 이런 종류들을 묶어서 이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분류하려면? 이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근데 이렇게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한 덩어리를 나누어서 짝에서 사진기 안에 있는 종류들을 나눠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줘도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어봐야 돼. 사진기 구조는 뭐라고요? 분석. 그죠? 종속 과목 강문계는 뭐라고요? 종은 좁은 거고, 점점점점해서를 쭉 해서 개까지 올라가. 종속 과목 강문계. 그래서 동물계, 식물계, 뭐 군계 뭐 이런 게 있어요. 원핵생물계, 진핵생물계. 이해되세요? 개. 이렇게 종속 과목 강문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점점 묶어서. 분류의 기준으로. 그럼 이거 됐어요? 네. 그럼 여기서 뭐만 찾아보면 돼요? 척삭동물? 근데 나도 척삭동물을 모르니까. 처음 들어보는 건 척삭동물. 척삭동물. 있네. 배에 척삭이 상상된대. 척삭.
척사기 상상되는 동물, 척색 동물, 척사기 만들어낸다. 그럼 척사를 모르겠네, 그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찾아지는 거 알아요? 몰랐어요. 척사, 척사. 자, 여기에 척사 있네. 척삭 동물 있네. 척사 볼까요? 척사. 요약 구조. 신경판이 있고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이 있어서 척삭이라는 게 생기네. 자, 배엽 발생할 때 첫 골격 구조래. 첫 뼈다귀 구조가. 척추처럼 생기나 봐. 척추처럼. 응. 첫 뼈다귀로. 척추처럼. 척사. 이해되세요? 네. 뭐가 생긴다고요? 척추처럼 처음으로 생긴다고. 배아가 발생이 뭔지 알아요? 아, 그러니까 수정란이 갈라지면서 짜개지는 거야. 그래서 배아 발생은 수정란이 잘라지면서 이렇게 수정란이 주르륵 나뉘어가지고 만들어진 요게 배아예요. 그러면 중배역 외부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내배역, 중배역, 외배역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요게 뭐라고요? 수정란이 이제 세포 분열하기 전 단계까지 가는 거야. 요 배아 세포가 나중에 이제 세포로 이제 생명체로 이제 갈라지는 거야. 알겠어요? 네. 그럼 척삭 동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응? 배아 단계에 뭐라고요? 첫 뼈다귀, 척추. 뭐라고요? 척추와 같은 첫 뼈다귀. 척추와 같은 첫 뼈다귀. 뭐라고? 언제 생긴 거예요? 배아 단계. 그럼 배아는 뭐예요? 수정란이 그 세포 분열이 된 거. 그 배아 세포가 나중에 뭐가 돼요? 이제 생명체가 여기서 손도 되고 발도 되고 이렇게 나뉘기 전 단계. 네. 손발 머리. 됐어요? 네. 포유광은 포유류 알아요? 포유류 젖 먹고. 네. 배에서 나오고 젖 먹고 포유광. 긴 수염이 있는 고래의 종류, 고래과. 네. 고래의 뭐? 그러면 뭐 알아야 돼요? 종소. 맞아요? 고래 종류겠죠? 종소, 과, 목, 강, 문, 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생물의 관계가. 그러면 요 중에서 뭐라고요? 강은 포유강이고, 과는 뭐라고요? 긴수염 고래과고, 고래 목이고, 맞아요? 네. 어? 동물은, 개니까 척삭동물. 동물계 중에 척삭동물이겠죠. 동물계 중에 척삭동물인데, 포유광이고, 고래목이고, 긴수염 고래과에 무슨 속? 뭐, 긴수염 무슨 고래 속? 긴수염 뭐뭐뭐 종. 이렇게 나오겠죠? 다 됐어요? 네. 아, 그럼 요것도, 자, 그럼 화살표. 요게 왜 이쪽으로 가는지 알겠죠? 이렇게? 네. 이게 더 크니까. 뭐에서? 분류에서. 이것들이 뭐라고요? 분류. 분류된 걸 여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추가로 설명한 거죠? 네. 아, 됐어요? 네. 자, 이걸 무슨 식이에요? 백과사전. 아, 그러면 분류는 뭐라고요? 백과사전. 백과사전의 분류 기준 있죠? 네. 뭐 국어사전은 기역리언 이런 것처럼. 아, 백과사전. 요거는 뭐라고요? 분서. 자, 정전기 확인할 수 있는 거, 실험하는 거. 이거 실험하는 거네, 그죠? 그래서 실험한 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럼 예시를 하고.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그 설명 방법 중에서 뭐라고요? 정의는 의미를 확장하는 데. 예를 들어서 보여준다. 예시. 설명 방법이 뭐뭐 있다고? 설명 방법에서 1번, 여기 뭐였어요? 예시는 예를 들어 보여준다고. 네. 예시, 예를 들어 보여준다. 정의는 뭐라고요? 무엇은 무엇이다. 의미를 확정해 주는 거예요. 의미를 확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일시. 네. 이건 어떤 의미를 확정해 갖고 정하는 거. 정의. 됐어요? 네. 또 뭐 있어요? 비교는, 공통점은 비교. 성적이 비슷해야 비교를 하죠? 네. 근데 얘는 소극적인데 얘는 적극적이야. 그럼 비교가 안 되죠? 대조야, 그거는. 대조는 차이점이야.
대절은 뭐라고요? 차이점. 비교는? 비슷한. 공통점, 비슷한 점. 또 이건 분석은 뭐예요? 하나를 잘랐어. 그러면 이것도 기본 분석 단위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기본 분석. 하나를 잘라서 한 거는 뭐예요? 구조는 분석이에요. 하나를 자른. 사진 구조도 분석이고 또 뭐라고요? 원자. 원자 구조. 구조라는 말이 나오면 분석의 가능성이 많다고. 사진 구조, 원자 구조, 분석. 됐어요? 자, 인과는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이 먼저 나오고 결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뭐 이런 것처럼 인과. 뭐라고요? 원인과 원인이 먼저 나오고 뭐 나온다고요? 결과. 그래서 원인에서 인자, 결과에서 과자에서 인과관계라고 그래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인과는 뭐라고요? 원인 때문에 찾으면 되고. 네. 이것도 인과라서 뭐 찾으면 돼요? 응? 왜 인과야 이거는? 한 달 이상 정기했을 때 정기가 물체에 닿으면 그러면 그동안 쌓였던 눈자가 즉 이동한다. 네. 그러면서 그래서 정전기가 발생한다. 이 서하고면 이런 거 동그라미 쳐야 돼. 면하고 서하고 이거는 때문에 측정하는 거고. 됐어요? 왜 되는지? 네. 그런 거 다 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보여준다. 종류를 예를 들면 이거 동그라미 쳐보면 예를 들면 이거는 정전기 발생하는 것들 종류도 없어. 예를 들면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또한 이걸 자른다. 이처럼 정전기를 이것처럼 옷을 입고 하나 찍는다. 이거 뭐라고? 접지선 날린 옷. 이게 뭐라고요? 예시. 예시 사물이잖아.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39쪽에 이거는 뭐예요? 22는? 아, 이게 왜 인간인지 잘 몰랐어요. 됐어요? 네. 다 알아서 설명하네. 네. 자,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예시. 이거는 뭐예요? 식품 포장 랩 그릇. 이게 예, 때문이다. 이유잖아. 근데 이유인데 요거의 예시. 정전기의 예시. 요것도 이게 정전기 예시 써놔야지. 이게 때문이다 때문에 인과가 아니라 네. 예시. 식품 포장 예시. 답은 다 됐어요? 네. 자, 이건 왜? 여기에 때문이다 하자.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 왜나, 왜냐하면 나왔겠죠? 인과니까. 어디겠어, 왜냐하면. 섬유, 왜냐하면 생략됐네, 여기. 섬유유연제는. 왜냐하면, 이렇게. 정전기가 많이 줄어든다. 여기다가.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러면 이거는 뭐야? 결과부터 쓰고, 왜냐하면이 나왔으면 인과인데, 이렇게 쓰고, 결과를 쓰고, 왜냐하면. 이거만, 이거 거꾸로 쓴 거죠?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요 두 개를 호응이라고 해. 왜냐하면 때문이다. 근데 왜냐하면을 생략한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요 왜냐하면 생략되고 여기서 또 해서 동그라미 치고 인과. 요 왜냐하면이 생략됐어요. 왜? 요 때문이 때문에 때문이다 동그라미 인과. 됐어요? 예방할 수 있다. 이거 보면 정전기가 될 것 같은 물건을 잡지 말고 손으로 한 다음은 손톱을 통해 전기가 방전돼 전기를 예방할 수 있다. 칠 것 같은 물건을 덕소 찾지 말고 하기 예를 든 거죠 이렇게. 뭐라고 예시 뭐라고 정전기 예방하는 거. 습도를 습관하는 게 좋다. 잔소리만 문을 쏠 때 하 하고 불러보자. 그죠? 그게 뭐라고 정전기 중화하는 습관. 전기를 중화하는 습관이요. 이해됐어요? 그럼 예시. 헷갈릴 수도 있어요. 예시하고 인과하고 헷갈릴 부분은 기억하고 있는 게 낫지. 시험 볼 때면 보면 네. 이거 다 됐죠 여기까지? 네. 자, 여기서 보면 이것도 아는데. 자, 구성되고 있다. 시계처럼 구성되고 있다. 이건 뭘 것 같아요? 분석. 응? 분석. 오케이, 잠깐만. 그러면 이건 시계 원자나 사진이나 시계 분석이었죠. 글쎄? 네. 다음에 이거 검은 구조로.
검은고와 가야금의 대조. 비교해야 대조예요. 대조. 대조? 헷갈리지? 그치? 네. 자, 왜 그러냐면, 분명히 여섯 개, 근데 이게 뭐라고? 줄이, 줄. 줄을, 줄을. 줄, 공통점이잖아, 줄. 줄을 비교. 근데, 하나가 여섯 줄, 여섯 개, 하나는 열두 개니까 대조도 되죠. 네. 자, 그럼 다른 것도 보고. 이거는? 인과. 왜 인과야? 이점을 자서. 자서, 오케이. 이거는? 어, A는, 이렇게 하고, 뭐뭐뭐뭐 하는, 무엇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네. 정의. 봐봐. A는, 뭐뭐뭐 하는, 무엇이다, 이렇게. 이렇게 꾸며주는 거. 이게 정의고. 이거는? 예시. 어, 이건 예시. 그럼 여기 봐. 구성요소로 나눴다, 원인과 결과로 했다, 차이점으로 했다. 그럼 이건 비교해야 되지. 차이점, 예시, 정의, 됐지? 네. 그럼 이건 뭐야? 이거지?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답이 뭐였어? 이렇게 대조였지? 네. 검은고 줄, 검은고. 검은고 줄은 비교가 아니라 대조였다. 이렇게 왜 기억해야지? 됐어요? 네. 자, 정전기! 말한다. 이건 뭐예요? 정. A란 뭐뭐를 말한다. 정의. 이거는? 흐르는 물, 고여있는 물. 뭐예요? 뭐라고? 비교. 다르다. 차이, 차이. 대조. 아, 이거는? 구성. 분석. 아, 오케이. 이거는? 아, 인과. 인과? 왜 인과요? 때문에. 어디 나와? 이것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 이유는 뭘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오케이 됐어요? 네. 자 처음 중간 끝이죠. 네. 그럼 여기에 사용되는 것들은 뭐냐 이렇게 까닭이니까 까닭 동그라미 치면 되네요. 네. 그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이거 나온 거 말고 여기 안 나오는 거 시험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치? 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어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문제지 살아가는 거. 네. 자 게다가 독상에 음식을 차려. 음식을 차리는 건 뭐야? 음식을 차리는 거 한 글자로 하면 뭐야? 음식을 차려놓는 데다가 어디냐? 어디다 차려놓냐고? 상. 어 상이요. 상이 뭐야? 어 밥상. 밥상인데 독은 뭐야? 혼자 먹는 상. 독상. 이해되세요? 네. 독상은 뭐라고? 한 사람분으로 차려서 먹는 쪼만한 상. 네. 어? 근데 그럼 독상 말고 함께 먹는 상은 뭐라 그래요? 겸상. 같이 겸해서 같이 겸사겸사 같이 먹는 거 겸상. 두 명 이상. 네. 됐어요? 네. 독상 겸상 알겠어요? 네. 그럼 여기 다 됐어요? 네. 한중이 삼국지를 어떻게 했어? 비교, 그죠? 아, 근데 비교를 했지만 이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비교하고 대조는, 비교하고 대조는 같이 나올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얘기할 때는 고등학교 때 뭐 대비 이렇게 해서 얘기해요. 대조와 비교를 합쳐서 대비. 넓게 얘기할 때는 대비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네. 이게 비교인지 대조인지는 시험 문제 풀어가면서 기억해야 돼. 오케이? 됐어요? 중국, 이렇게. 요거는 차이점이잖아요, 그죠? 네. 어? 공통점은 뭐예요? 두 개씩 젓가락이다, 두 개. 근데 차이점을 중심으로 많이 했으니까 대조를 중심으로 많이 했지. 자, 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 분류와 구분. 아, 인과와 분석은 되는데, 아, 분류하고 구분, 구분. 이거하고 이거하고 나뉜다,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나눈다, 분류. 구분은 또 힘들겠죠. 봐봐요. 분석도 나누는 거고, 분류는 낚고와서 모으는 거고, 종류별로. 구분은, 예를 들어서, 이것과 이것은, 뭐, 어? 이것, 어?
동물의 몸은 머리, 배, 뭐 다리, 꼬리로 구분된다. 이렇게 분류된다. 나누어진다. 그러면 이 구분이 나누어진다. 이것도 나누는 거잖아. 구역을 나눠서.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 미세하게 분석은 한 덩어리를 부분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 이해돼? 이건 종류로 묶는 거야. 이렇게 필통이 있으면 볼펜 종류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게 분류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구분은 뭐냐면 어느 모양이 있으면 그 덩어리에 앞, 뒤, 옆 이렇게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부분 부분의 특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봐. 근데 카메라, 시계 같은 거를 하면 분석해야죠. 왜? 초침, 분침. 그게 뭐 순서대로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이렇게 세? 그렇게 안 했지. 하나하나 뜯어갖고 설명했지. 하나하나 뜯어서 자세히 해석하면 분석. 종류별로 묶으면 분류. 그냥 일반적으로 나누면 구분. 근데 구분을 나타내서 잘라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됐어요? 정의 예습 비교대조 분류 구분 분석 인과. 됐어요? 시험 볼 때 제일 헷갈린 게 뭐라고 해야 되니? 분석과 구분 분류. 이거.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설명하는 거, 이건 마인드맵 만드는 거고, 추가로. 이거 구조. 이거 뭐야? 뜻은 뭐예요? 정의. 떠나야죠, 정의. 이거는 뭐라고요, 공통점은? 비교. 차이점은 되죠. 이거는? 분석. 종류는? 분류. 그렇게 되는 거야. 다 됐어요? 자, 이렇게 세 개의 차이점, 공통점으로 강조하는 거, 공통점 뭐예요? 공통점? 비교. 차이점은? 대조. 공통점은? 비교 대조에서 쓰는 게 설명문의 기본이라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머리카락인데 알 수가 없어. 모낭은 알긴 아는데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봐야 되니까. 뭐라고? 뭐뭐 찾아야 돼요? 모낭? 머리카락 꼬리가 모낭인데. 모낭. 털을 피부로 만드는 기관. 여기 있을 때. 요게 모낭인 거야. 털을 피부로 만드는. 모낭. 털을 만드는 피부 기관. 요기에서 털을 만들잖아. 털주머니, 털집. 됐어요? 그 다음 뭐 찾아야 돼요? 모낭은 됐고. 파상목? 두발형, 파상목. 모낭. 이게 파상목이네. 꼬그라진 거. 이건 직목 거. 반듯한 거고. 이거는 옆으로 나오는 거, 충모고. 됐어요? 충모는 고불고불하게, 이 충모라고 했는데 이게 충모. 여기 나오네, 충모. 어릴 때는 이거. 성인이 되면 이거. 그지? 나중에 더 굵어지면 이것도 된다는 거네. 그럼 여기 다 나왔네, 그지? 요 그림만 보면 다 알 수 있네. 저 그림을 만들어주지, 차라리. 넣어주지. 됐어요? 요 그림만 보면 다 됐어요, 이제? 네. 네, 이것도. 여기도 있네. 생김새네. 모낭도 해줬네. 물어보길래 찾아주는 거야. 또 수은하고 비서? 수은, 이게 수은인데.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야. 액체처럼 된 거. 온도계 안에, 수은 온도계 안에 들어가 있고.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 뭐 액체성 금속인데 이거 수은 독해가지고 비소도 도구로 쓰고 수은 중독되니까 액체 상태를 유지된다고 수은 요거 보니까 알겠죠 수은? 네. 어? 요거? 하얗게 된 거? 요 온도계 안에 들어있는 거? 비소는 비소가 이제 독약인데 비소 회색 부스러기 쉬운 중금속 고체인데 이거 갈아서 먹으면 독해가지고 사람이 죽고 그러는데 비소
독 유독성 물질이 강한. 어? 원자번호 30번에 유사 금속인데 독성이 강하다고. 중금속이야 그래서. 무거운 금속이라고 독성이 강한. 됐어요? 네. 자, 그럼 문항 했고 직모, 파상모, 축모, 축모, 그죠? 그제? 네.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고 이거는 완전히 구부러져 갖고 가는 거고, 그죠? 이건 반듯한 거고. 수은 액체 형태로 된 거고, 비소는 약간의 고체로 되어있는데 이게 독성이 둘 다 강한 중금속이라고. 됐어요, 여기는? 네. 자, 이거 뜻은 뭐라고? 정. 아, 종류는? 분. 응? 분류. 구조는? 분. 아, 머리카락 기능은? 기능은 뭘까? 분석. 분석일 수도 있고, 그냥 설명, 설명. 아, 그치? 구분일 수도 있고, 나오는 거에 따라 좀 다르겠지, 그치? 설명 대상, 목적, 대상, 목적. 됐어요? 자, 머리카락에 대한 내용을 씁니다. 머리 날개, 구조, 기능, 종류, 정의. 그제? 네. 아, 종류, 구조, 기능. 그냥 맨날 이렇게 쓰네? 네. 아, 뭔가 쓸 때. 자, 분류와 구분. 이렇게 됐습니다. 분류와 구분. 머리카락의 종류. 그건 분류겠죠, 그죠? 네. 정의. 근데 이제 분류를 했어. 모양에 따라 이렇게 종류하고. 그럼 직모를 또, 직모와 파상모, 축모 이렇게 나누죠? 네. 아. 이 모양에 따라 이게 뭐라고요? 기준이라고, 이게 분류의 기준. 됐어요? 응. 또 분석. 분석, 머리카락 세. 구조니까 분석. 어때요? 기능. 이렇게 나온 거. 자, 선생님 불러볼 거 없어요? 주제에 맞게 짜임새. 서론별로 결론으로 이해를 추가 보조자료로 흥미를 끌어서. 중심 내용에 맞게 앞니가 자연스럽게 고쳐 쓰려고 그러는 거네. 고쳐 글을 고칠 때는 뭐라고 해? 이렇게 큰 거부터 해갖고 문단 한 다음에 문장 단어 이렇게 고치는 거야. 아, 여기서부터. 근데 이것도 고쳐 쓰기도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 뭐예요? 고쳐 쓰죠. 제일 처음에는 글부터 고쳐 쓰고 그 다음 뭐 고쳐 쓰는 거야? 문단. 그 다음은 뭐라고요? 문장. 아, 문장하고 단어. 근데 요 안에, 요 안에, 요, 고칠 기준이 뭔가를 봐야 돼. 글에는 뭐 있어요, 글. 여기서 봐봐. 주제. 또 뭐 있어요? 구성. 그러니까 줄여야 외우지. 주제, 구성, 구성 짜임새. 또, 그 다음에. 추가. 또 뭐라고 써? 흥미. 그 내잖아요. 이렇게 외워야 돼. 그래서 주제 구성 추가 흥미인데 문단을 여기다 하나 딱 넣으면 시험 답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겠지? 그럼 동그라미 쳐놔야지. 주제 구성. 주제 구성. 뭐, 주제 구성. 뭐 그래요? 추가. 흥미 제목이래. 제목, 제목. 아, 흥미는 제목. 흥미 말고 제목이라서 추가 자료고 흥미는 제목이고 제목이 여기네, 그죠? 네. 자, 문단에서는 중심 내용 하고 뭐라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중심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됐어요? 합쳐서 뭐라고요? 자연 중심. 여기다 글에다가 주제, 구성, 중심 내용, 중심 내용으로 제목에 맞게 이렇게 써주면 놓고 요거를 여기다 넣기, 넣기가 쉽잖아 이거. 네. 그러면 네 개니까 다섯 개 답이 이거겠지. 네. 그 다음에 단어, 문장은 뜻, 길이, 뭐라고? 뜻, 또 뭐 있어요? 길이. 길이, 또 글자. 글자, 띄어쓰기, 그 다음 뭐라고? 독자 수준에 맞는 뭐라고? 단어. 독자. 봐봐! 독자 수준에 맞는, 에? 네. 글을 쓰다. 이렇게 쓰면 헷갈려.
근데 독자 이렇게 나왔어. 단어. 단어까지 독자 단어. 이렇게 갖고 나누어서 이게 이제 섞여 갖고 나오겠죠. 어느 쪽에 들어갔는지. 네. 시험 문제로. 설명 방법 나오고 이거 나오고 시험 문제.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만 보면 되는데 글을 쩍 주고 요거 이거 주고 요걸 찾아내야 되잖아. 그러려면 시험 문제를 안 풀어보면 못할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자, 그 다음에 뭐 있어, 이렇게? 띄어쓰기, 붙여쓰기, 한글자 고쳐쓰기, 줄 바꾸기, 그랬어요? 이해 안 되는 거 뭐 있어?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힘든 건 뭐냐면, 이게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몰라. 자, 틀린 거를 맞게 고친 거 골라라. 이건 엄청 어려워. 왜? 맞춤을 다 알아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네. 이게 사랑하는 떠놓고 다음 중 이 뭐라고? 고쳐쓰기 부호가 잘못된 것은? 근데 사랑하는 해놓고 이거 지웠어, 이렇게. 근데 깜빡하고 넘어갔어. 그럼 맞는지 틀린지도 어떻게 알아? 이제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울 수 있다고. 이 부호 표시 나오는 거는. 고쳐쓰기 부호 표시 나오는 거는. 봤네? 자, 흥미, 정중, 참여, 합동, 태도. 자, 됐고. 손바닥 사전 만들기. 사전 만들기, 감상 나누기. 주제 모두면 설명하기. 또, 뭐 있어요? 166? 166 맞으셨어. 어딨어? 자, 공포를 없애고 대담성 뭐가 있어요? 담이 크다. 용기가 있다, 대담성. 뭐라고? 있잖아요. 대담성. 담이 크다, 용기가 있다. 감이 크다, 용기가 있다. 근데 이거 안 풀어보면 틀리는 거예요. 그거 요번 시험 범위는 다른 때랑 틀려요. 문제 안 풀어보면 내용은 알겠는데 점수가 안 풀어보면 그래요. 그 다음 뭐 있어? 175쪽? 여기 다 됐죠? 아, 여기 됐네. 정의, 예시, 비교와 대조, 분류와 구분. 어디 있어요, 분류와 구분? 한꺼번에 묶었죠? 분류와 구분은 있어요. 둘 이상의 견주와 공통점과 차이점. 이건 대서 대주고, 분류와 구분은 어디 있어? 기준에 따라 묶거나. 묶거나 나눌 때. 헷갈리죠? 그럼 뭐예요? 뭐뭐뭐뭐는 뭐다? 이렇게 묶어놓으면, 마지막에 묶으면 분류고. 그죠? 뭐는 뭐뭐뭐뭐로 나뉜다. 이렇게 쓰면 구분이고. 이해됐어요? 이거 시험 문제 풀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쉽게 할 수 있겠,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분류와 구분은 문장에서 써놓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혼동될 수도 있고. 그럼 다 됐어요, 여기는? 네. 어? 자, 그 다음에 설명 방법, 글쓰기, 뭐라고요? 서론 본론 결론. 됐어요? 네. 특성에 따라 설명, 고쳐쓰기, 학습 태도.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망국초. 개망초. 망국초는 그림 없어요? 몇 페이지야? 175쪽? 그림 없어요, 망국초? 망국초 찾아보면 되지. 망국초. 개망초. 개망초, 망국초 쳤는데 왜 개망초 나오냐? 망초. 어디 나와, 망국초? 개망초. 망국초는 어디 나와? 망초, 개망초. 네 질문은 175쪽. 망국초라고 불렀어, 이름을. 뭐를, 어떤 거를? 개망초를, 그제? 네. 아, 그래서 개망초 치니까, 망국초 치니까 개망초 뜨네. 네. 개망초를 망자니까 망국초로 불렀다고, 이렇게. 요거네? 네. 주변에서 많이 봤네. 아, 이게 화단에 많은 거, 이게 개망초구나. 몰랐어. 개망초구나. 네. 근데 이름 알겠네. 됐어요? 네. 개망초가 망국초라고 불렀다. 또 뭐 있어요? 망국초는 개망초. 그림에 닮아질 곳은 없어요? 네, 뒤에 있어요. 아, 닮아질 곳 있어요. 아, 닮아질 곳 있네. 닮아질 곳. 꽃 이름인데, 뭐. 그 다음에 장훈영도 있고, 원주찬인 곡도 있고,
사양 금원초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오리새. 미국 숙주부댕이, 미국 숙부댕이 있고, 오리새도 있고, 오리새도 프리드구나. 큰기미털도 있고. 이거 잘 몰라. 이거 찾아봐. 큰기미털? 서양 등골나무. 나무, 그냥 풀도 있고. 큰김의털. 요거만 잘. 다식물 모양인데, 이제 교과서에 사진이 있으니까. 사진 보면 되는데. 서양 등골나무가 잘 안 나오네. 그림자가. 그림이. 서양 등골나무. 아, 이렇게 생겼대. 본 것 같다,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나온 거. 자, 식물계대, 식물. 종속과목 강문계에서. 식물계, 피자나무 식물 문, 옥룡강, 종속과목 강문계, 종속. 과목 국화과, 국화속 국화종, 이렇게 되겠지. 근데 종 조금 다를 수도 있고, 그치? 됐어요? 아, 그럼 이건 다 됐어요? 아, 이거 되세요? 그럼 끝난 거예요? 3단원만 시험 봐요? 시험 범위가? 자, 지금까지 한 거는 3단원 설명에 의해. 맞아요? 뭐라고? 3단원 설명에 의해.